네, 오늘 뒷부근에 있는 명곡 저수지, 또 심형계곡이라고도 하는데, 저수지가 있는 이 계곡산으로 로켓 촬영, 야외면도 로켓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기 올라가서 계곡에서 면도를 함께 즐기시겠습니다. 네, 여기 정남양산시 서창 쪽으로 해서 덕계단 서창, 울산 가는 길의 서창, 명동에 저기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뒤쪽으로 올라오시면 명동 저수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구름이 저수지 위로 비치네요. 네, 고기들도 뛰고요. 네. 저기 부부검실 때 타는 자기나무 꽃도 마찬가지로 피었습니다. 네, 물에 비친 하늘의 구름 아름답네요. 네, 하늘의 구름도 멋집니다.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계곡에서 오늘 로켓 촬영 스털링의 마운틴맨 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왔습니다. 저에서 계곡에서 뵙겠습니다. 네, 암수가 이렇게 아름답게 산속에서 보니까 반갑네요. 심형골 계곡 물이 조금 있네요. 여기서 면도를 이런 거울하고 이렇게 도구들을 사용해서 면도를 할 계획입니다. 네, 마운틴맨 네, 어울리는 로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면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계곡물을 흐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하고 여기에다가 하고 저 위쪽에 흐리겠습니다. 오염시키지 않도록 위에서 하겠습니다. 그럼 면도를 함께 즐기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면도의 주제는 마운틴맨, 스털링의 마운틴맨 샘플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이소에서 스테인리스 양념통을 활용해서, 이건 조금 여유가 있어서 레더링 할 때 조금 거품이 안 흘러내리는 조금 이쯤이 있죠. 네. 네, 이 비누는 유명한 크리드의 실브 마운틴 워터, 여기 있는 산에, 흰산, 스위스 알프스 산에서 계곡물에 따라 흐르는 그런 시원한 물을 주제로 한 크리드의 실브 마운틴 워터 향수를 주포한 그런 비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브러쉬는 야치죠. 야치 신세틱 인조모 캐시미어 노트 24mm 캐시미어 노트고 단델라이언 그린 핸들이죠. 네, 24mm 이거로 레드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린 칼라 도기볼에 거품 옮겨서 레드링을 하겠습니다. 물기가 좀 됐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레드링이 스털링 비누가 레드가 참 잘 되죠. 네, 금방 레드가 형성됐기 때문에 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도기는 질레트, 제 보물 케이스에 있는 질레트 G2 1961년 2사분기 만들어진 펫보이죠. 면도날은 지난번에 한번 썼던 러시아제 면도날 라피라 플라티넘 럭스 두 번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트위스트 오픈 열어서 원바디죠. 어드저스터블 조절시 라피라를 이렇게 장착을 해서 바꾸죠. 30cm 이렇게 완바디고, 네, 조금 닦기 전에 열어서 프리쉐이브를 안 발랐기 때문에 오를, 그래도 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로부터 시작하죠. 9까지 면대 단계가, 9까지 면대 5단계로 면대를 이렇게 흐를 수 있으니까 밑에
네, 이렇게. 이렇게 하죠. 네. 윗그레인. 계곡에 물소리를 들으면서 민다니까 참 기분이 힐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향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먼저 이제 탑노트가 버가못하고 만다린 오렌지, 시트러스한 그런 향으로 시작하고, 미들노트가 그린티 녹차 향입니다. 그린티하고 블랙커런트, 달달한 열매, 까만 열매. 베이스노트가 갈바늄, 머스크, 그리고 샌달우드, 패티그레인, 이런 네 가지인데, 패티그레인도 이파리 그런 성분이고, 머스크는 사향이죠. 그 사슴 배꼽에 머스크향, 그리고 샌달우드 백단향 잘 아시는데, 갈바늄이라는 좀 생소한 그런 향료가 있는데요. 갈바늄이 뭐냐면 이제 풍자향으로, 풍자향이라고도 부르는데, 성쇠도 나오는 향료거든요. 그 옛날에 장마, 율법시대 때 장막에 들어갈 때 향료로 쓰는, 신성한 것에만 쓰는 향료 재료 중에 하나로 나오죠. 출애굽기 30장 34절에 펼쳐 보시면 풍자향, 그게 갈바늄입니다. 근데 갈바늄은 이제 꽃은 노란 꽃인데, 줄기를 꺾으면 고무수질 같은 그 액이 그걸 향료로 쓰는데, 그 자체 향은 굉장히 고약하다고 합니다. 향이 고약한데, 다른 이제 그 방향제 물질과 함께 섞이면은, 섞어 놓으면, 다른 향들의 다른 방향제 그런 향들의 향을 아주 강하게 해주고, 오래 지속되도록 해주는 그런 보조 역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향료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마운틴맨, 이 향은 이제 그린티가 주로 많이 느껴지거든요. 산에 그린한 느낌, 바다 향보다는 산 속에 그린하고 시트러스한 버가못이나 오렌지, 만다린 오렌지, 그리고 그 프레시한 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여름의 시원한 향. 그림에도 스위스 알프스 산꼭대기 눈 덮인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시냇물, 그걸 연상케 하는 그런 향. 살린 향이 크리드 실브 마운틴 워터고, 이제 그걸 오마주한 그런 향수죠. 아까 비누죠. 집에서 수돗물로 하던 물하고는 좀 다르지. 또 찬물이라서 그런지. 1차 패스 끝났습니다. 이걸 오염시키지 않게 저쪽에 버리고 잠시 와서 2차 하도록 하죠. 네, 이렇게 계곡에 가서 버리고 저쪽으로 여기 흐른 물이 안 섞이게 처리한다고 과정이 번거롭지만, 역시 스털링은 레드 자체는 뭐 문제가 없네요. 그죠? 풍부하게 두텁게 레드가 형성되고, 네, 산에 오니까 날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시 여기 이번에는 4로 한 단계 낮춰서 크로스 그레인 하고 하죠. 네, 햇보 유명하죠. 네, 골 동품이기 때문에 보통 경매 비드 옥션 비드로 하기 때문에, 또 와서 또 소독도 해야 되고 이렇게 세정도 해야 되고 번거로움이 있는데, 가격도 또 비싸게
경쟁, 경비를 해야 될 때. 그래서 현대 새로 만들어진 요걸 모방한 게 이제 지금 이렇게 트위스트 오픈 원바디 형식으로 된 게 최근에 이제 팩가이가 나왔죠. 팩가이. 거의 이제 크롬철인가? 근데 거의 기능도 그렇고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요 밑부분이 요건 딱 안정되게 탁 서는데 요 부분이 이제 그 부품들을 따로 싱가포르, 대만, 일본에서 만들어가 구한 걸 이제 캐나다에서 조립해가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요 부분이 좀 튀어나오는가 잘 자빠지기도 하고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무난하게 좋은 평들을, 팩가이가 좋은 평들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그 락웰 모델 T2 버전 2가 나오는데 그 버전 1을 하고 거의 같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거 원바디 트위스트 오픈 형식으로 근데 핸들이 길고 8.9cm 길고 근데 문제는 요 부분이 헤드 부분이 너무 넓어 가지고 면도날을 끼우고 옆에 또 여분으로 너무 벌어져 가지고 코 옆에 이렇게 크로스 할 때 이럴 때 이제 면도날이 여기까지 밖에 안 나오니까 안 되니까 코 요 밑에 하기가 안 되죠. 그래서 불편함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팩가이는 원래 오리지널 제가 팩버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락웰 T2도 좀 핸들도 너무 길고 그 무엇보다 이게 너무 넓어 가지고 어크로스 하는데 코 밑에 하는데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끌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락웰은 그냥 6C와 6S 그게 괜찮고 나머지는 별로 재미가 없는 그런 면도기였습니다. 랍비라 플라티넘 덕스 두 번째 사용입니다. 러시아트 이번에. 제가 이렇게 야외, 오늘 올 때 야외에서 좀 간편하게 제가 제일 부담없이 쓰는 게 요즘 레이즈락 루프 알루미늄이거든요. 가볍고 다루기 쉽고 또 굉장히 깔끔하게 밀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올라갑니다. 오늘 락웰 T2 이야기도 좀 하고 팩가 이야기도 좀 하기 위해서 또 근래 좀 이 팩보일을 안 썼기 때문에 들고 나옵니다. 단날이지만 레이즈락 루프 알루미늄 저 스테인리스도 있는데 7이 그거보다도 알루미늄이 더 제 마음에 듭니다. 네, 2차 오셨습니다. 또 비우고 제가 그쪽 바깥에 비우고 와서 다시 3차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3차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운틴맨은 좀 바다 내음하고 전혀 관계없고요. 산속에 왔을 때 그 산에서 오는 산들바람 그 높은 계곡에서 그런 물 그런 하면서 스트레스 하면서 그런 향들이 섞였기 때문에 버가못이 특히 이제 푸제어 할 때 푸제어 향 마법샵 할 때 그 버가못과 라벤더가 좀 섞여서 푸제어가 원래 산에 있는 고사리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fun 푸제어가 그래서 산속에 좀 그늘진 곳에 있는 좀 그린한 좀 딱한 그런 스트레스가 버가못 그것도 감귤류 종류 하나인데 그런 산속에 녹음에 우거진 이른바 이거 저작권 지난 시 한 수를 시 중에 하나 인용하자면 녹음방초 승하시의 녹음방초 산의 그 푸른 녹음 푸른 풀과 푸른 숲과 방초, 풀이 여름 때보다 승하다, 더 뛰어나다,
성하 여름 때보다 더 뛰어난 계절이 육월을 예찬한 그런 시기네요. 그런 경우인데 산 속에 음지의 그런 시원한 그런 계곡과 같은 그런 느낌인데 버가못이 있도록 그런 다른 뭐 레몬이나 그레이프 다른 감귤류에 대해서 버가못이 좀 그런 역할인데 버가못과 만다린 오렌지 그런 시트러스 하면서 좀 그 순수한 그러나 좀 샤프한 그런 맛도 있고요. 그래서 좀 신선한 산들바람 같은 산의 산들바람 같은 그런 느낌을 사는 게 마운틴맨. 자, 그럼 이제 3으로 낮춰서 어게인스트 그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백볼 연도각이 좀 감각을 좀 잃어버렸습니다. 앵글을 잡는데 그리고 레드도 좀 물을 좀 적게 섞어서 그런가 좀 뻑뻑하고요. 집에서 수돗물에 자주 이렇게 쓰고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펫보이 옛날에 50년대, 60년대 초 50년대 말 그 TV 광고, 미국 광고 보면 산에서 이렇게 면도하는 그런 광고들도 요즘 유튜브에 보이는데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 야외에서 면도하니까 네, 산작을 씻어 다 마친 것 같습니다. 또, 저쪽에 바깥에 버리고 오겠습니다. 알럼, 바르고 오겠습니다. 알럼이 이제 포타슘 주로 성분인, 자연 성분인데, 알럼의 사용 역사는 오래됩니다. 과거 고대 이집트 때부터 이집트인들이 면도를 머리를 깨끗하게 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면도를 했다 이 말인데, 네, 그 면도 후에 항균작용, 안티셉틱, 그리고 가끔 이제 피나면 지혈작용 그런 용도로 모공수축도 해주고 역사가 오래됩니다. 고대로부터 기원전 이집트인들도 이렇게 알럼을 자연의 이제 그런 강물 성분의 소금 성분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소금 덩어리 이렇게 쓰고 최소한 바르고 난 다음에 물에 적셔서 이제 얼굴도 적신 가운데 바르고 난 다음에 찬물로 세수를 하고 좀 모공을 닫은 다음에 이제 알룸을 또 물기 있는 상태로 발라준 다음에 한 최소한 20초 이상 기다렸다가 씻어내야 되겠죠.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애프터 쉐이브 하겠습니다. 쉐이브 위치 예절도 같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마운틴맨 매칭 스플래시 샘플입니다. 아, 역시 그 향에 여운이 닿혀지는 것 같네요. 신선한 산 속의 바람 느낌 좋습니다. 밤은 스털링의 언센티드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질레트, 질레트 펫볼, 라피라 2회차로 543으로 면도를 했는데, 좀 물을 좀 덜 넣었던지, 레더가 좀 뻑뻑해서 미는데 좀 이렇게 수분이 좀 부족했는데 뻑뻑하게 밀려서 그런 게 있었지만, 이때가 징크스, 이걸 사용해서 점열이나 피본일이 전혀 없는 징크스 오늘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효자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마일드하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의 주제 여기까지 오게 이렇게 하게 된 마운틴맨 스털링. 스털링은 참 다양한 향수의 비누들이 어느 것이 최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 취향이 자기가 좋은 게 좋은 비누입니다. 사람마다 또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누가 좋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도 좋다고 할 수 있고 본인이 느껴봐야 되는데, 역시 예술 때 그런 바다 시노, 시 솔트나 그런 향은 전혀 없고요. 네. 버가못이 주인, 버가못과 그린티, 좀 그린한 산속의 녹음 같은 그런 바람, 그 사이에 오는 산들바람, 그런 향이 주로 블랙커런트 달달한 그런 향도 있고, 네. 오렌지, 만다린 오렌지 수도 있고, 네. 그런 게 있다. 주된 향이라는 것. 오늘 요 그림처럼 이 칼, 외칼이나 또 스트레이트 레이즈로 하면 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입문을 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햇보이로 면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모처럼 야외에서 이렇게 좀 시원한 배경으로 면도를 하고, 저도 마음이 좀 편한 가운데 면도를 하는 게 좋네요. 뒤에 이제 색소폰 뭐 배경음악 소리는 이제 놀러 오신 분들이 이제 음악, 이제 같이 온 분과 음악도 듣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답답한데, 그죠? 주말을 피해서 이렇게 오니까 사람이 띄엄띄엄 많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한 이틀 후부터 장마가 시작한다고 하니까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이 마운틴맨 이렇게 촬영을 하고 싶었습니다. 한여름에도, 작년에도 한여름 때 더울 때 와서 수영도 하고 면도도 하고, 그때는 아르코로 스틱으로 면도를 했었죠. 네, 동일한 장소인데요. 이 주제에 맞게 이렇게 촬영 장소를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즐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좀 릴렉스 되는 그런 면도를 즐기고, 면도를 이제 이 취미 생활로서 면도가 좀 의미 있고 재미있는 그런 면도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 위쪽에는 또 물이 많이 있네요. 네,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산길을 걸었네요. 마운틴맨 오늘 하산합니다. 현장 도쾌 촬영 마치고.